안녕하세요, 엄고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유드리는 이 가이드 파일을 기초로 조금 요상한 로딩 중 이모티콘을 그려볼게요. 공유드린 가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레이어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모티콘을 그릴 때 사용하는 브러쉬도 함께 드릴게요. 브러쉬와 가이드 파일은 고정 댓글에 보시면 다운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파일의 캔버스는 가로 세로 1000픽셀로 만들었고요. 색상 프로필은 RGB에서 두 번째 칸 sRGB로 선택했습니다. 여기 상단 메뉴를 눌러 캔버스에서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기능을 켜주세요. 이제 하단에 움티 제작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생겼어요. 설정을 눌러 루프, 초당 프레임 8, 양파 껍질 불투명도는 20에서 30 정도, 보조 프레임 채색을 눌러주세요. 앞선 이모티콘 제작 영상에서 설명을 몇 번 해서 자세한 기능 소개는 생략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 가이드를 하나하나 차례로 참고해서 의자에 앉아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모티콘을 그려볼게요. 이 두 번째 프레임을 가운데로 오게 하고 프레임 추가 버튼을 누르면 1번 레이어 위에 빈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아래 깔린 1번 레이어가 너무 연하면 설정에서 양파 껍질 불투명도를 조절하시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만든 브러쉬를 선택해서 크기를 24%로 맞춰 그려보겠습니다. 반듯하진 않지만 얼굴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수염과 눈을 그려줍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며 급하게 만든 늙은 개 아저씨 캐릭터예요. 초보자분들은 가이드 그대로 따라 그려보시고 본인의 캐릭터 그리기가 좋으신 분들은 저처럼 가이드를 기초로 본인의 캐릭터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의자 부분은 가이드가 따로예요. 이 앉는 부분만 각 장면에 그려주시면 되고 아래 기둥은 마지막에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요. 저는 위도도 같은 색으로 채울게요. 레이어 이름도 1로 바꿔줄게요. 이제 2번 레이어를 그릴 차례입니다. 1번과 비교해보면 눈 위치가 수평으로 왼쪽으로 이동했고 귀도 같은 방향으로 옮겨 그리면 될 것 같아요. 팔과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2번 가이드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2번 가이드 레이어는 우선 꺼둘게요. 머리와 몸통은 똑같이 그리면 돼요. 제 캐릭터는 턱이 나와 있으니 턱 위치도 같이 옮겨줄게요. 콧수염도 옮기고 그리다가 위치나 자세가 어려우면 가이드를 다시 켜고 함께 참고하며 그려주세요. 중간중간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창으로 확인하며 그리면 더 좋아요. 귀도 왼쪽으로 좀 옮겨야겠죠? 반대쪽 귀는 조금 더 돌아가서 얼굴에 살짝 가려요. 의자 앉는 부분을 그려주시고 잘 넘어가고 있어요. 이번엔 3번 가이드를 켜고 나머지는 잠깐 끌게요. 그리고 프레임 추가 버튼을 누르거나 플러스를 눌러서 새 레이어를 만드세요. 다시 2번 장면을 켜고 참고해서 그릴게요. 정면부터 차근차근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3번은 완전 뒷면이 아닌 살짝 덜 돌아간 뒷면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귀와 나머지 부분을 그릴게요. 발을 꼬고 있는 그림이 어렵다면 가이드를 참고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의자 하단에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리를 꼼꼼하게 다 그려주셔야 색 넣기가 좋아요. 자, 나중에 어지럽지 않게 레이어 이름도 잘 바꿔두세요. 남은 4번, 5번은 좀 쉬울 거예요. 우선 3번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주세요. 이걸 4번 레이어로 쉽게 바꿔볼게요. 상단에 마우스 그림을 누르고 밑에 수평 뒤집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스냅 버튼을 눌러서 자석과 스냅을 활성화시킨 뒤에 올바른 위치에 맞춰 수평으로 옮겨줍니다. 이제 발을 좀 수정해줘야 해요. 수평으로 뒤집기를 하여 꼰발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지우개로 지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려주겠습니다. 가이드 4번이 흐리게 보여서 참고하며 그려줍니다. 그리고 빙글 도는 방향과 속도가 있어 귀의 모양도 이 방향으로 조금 바꿔줄게요.
이렇게 4번까지 그렸고, 5번은 2번 레이어를 복제해서 가져올게요. 2번 레이어를 복제해서 가져온 뒤에 이름을 5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까 4번 때처럼 수평 뒤집기 버튼을 누른 뒤에 올바른 위치로 옮겨주세요. 5번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교해보면 팔과 발 모두 고쳐야 합니다. 발은 지금 고쳤는데 팔은 깜빡해서 나중에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귀도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 수정해 줄게요. 이제 필요없는 가이드 레이어는 다 지울게요. 이제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보이죠? 이 레이어는 하나뿐이지만 모든 장면에 등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우선 바로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의자 하단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배경 레이어를 지우고 맨 위에 가이드 레이어도 지웁니다. 지금은 재생을 누르면 의자가 나왔다 없어지지만 의자 하단이 그려진 첫 번째 프레임을 한번 눌러서 이 배경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모든 장면에서 이제 의자가 보입니다. 이름은 배경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이제 색을 넣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색을 따로 넣는 분들은 그룹으로 만들지 않으면 모든 레이어가 장면처럼 보이니까 꼭 이렇게 한 장면은 한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저는 그림에 색을 바로 끌어넣는 방식으로 채색할게요. 꼼꼼히 색을 다 넣어주고 의자 하단에도 넣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레이어들에 색을 넣겠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색을 넣어주세요. 여기가 아까 깜빡하고 안 고친 팔이에요. 팔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주고 남은 부분 색도 모두 넣어주면 끝! 배경 레이어를 다시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글자를 넣으세요. 저는 브러쉬를 40% 정도로 크기를 키워서 글자를 쓸게요. 올가미 툴로 위치도 가운데로 옮겼고요. 마지막 저장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동작, 공유, 움직이는 GIF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투명 버튼을 누르시면 배경이 투명한 GIF로 저장이 되고요. 외곽이 조금 지저분해지는 건 투명 GIF 특성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초당 프레임을 조절하시면 GIF 재생 속도가 바뀌어요. 원하는 속도로 맞춰보세요.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면 끝!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